이특이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특입니다. 이번 주는 라이브 생방송이 없습니다. 많이 아쉬우시죠? 왜냐면 간단해서 생방송을 키자마자 끝날 것 같아가지고요.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사실 지난주에 이어서 연달아 하고 있습니다. 이특 스토리 비체크. 자, 오늘 만들 요리는 정말 간단합니다. 제철 과일을 한번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라몽. 한라봉입니다. 야, 이 한라봉을 활용을 해서 한라봉 컵케이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라봉을 이용해서 한라봉 컵케이크도 만들고 또 활용을 해서 잼. 예, 저희 방송 잼 있는 방송이니까 잼을 잼. 자, 이 한라봉에 한 4분의 1 정도 요게 나와야 돼. 요 느낌이 이렇게 잘라주세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이걸 파줍니다. 이거를 바득바득 잘 긁어줘야 돼요. 네, 이렇게 긁다 보면은 귤 껍질 까듯이 이렇게 하얀색이 보이거든요. 그렇게 때까지 벗겨줘야 됩니다. 덜 벗기면 여기가 노랗거든요. 근데 이거를 확실히 끝머리까지 이렇게 하면은 보세요, 하얘집니다. 보세요,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피디님 하나 저쪽에서 해오세요. 준비를 해주시고요. 이 칼로 이걸 좀 다집니다, 여러분들. 이따 같이 떠먹을 거라서 케이크 안에 상큼함을 더해주는 거라서. 자, 이렇게 이렇게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예. 너무 지저분하게 하셨네.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피디님 진짜 웃긴 게 여기다가 이따 반죽하라고 하지 말라고 해놓고 자기가 이렇게 만들어놨어. 어차피 이거 넣을 거니까 어차피 들어가는데 나보고는 하지 말라고 자기가 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러네. 방송국의 횡포죠. 자기가 하는 건 다 괜찮아. 내가 하는 건 안 돼. 식을 다 모을게요. 이렇게 진짜 하기 싫었나 봐요. 진짜 이거 영양 비타민 덩어리죠. 비타민 덩어리. 예. 이제 여기다가 컵케이크잖아요. 빵을 만듭니다. 예. 그리고 이거는 이제 컵이 될 거예요. 컵 역할이 될 거니까 버리면 안 됩니다. 자, 여기다가 팬케이크 믹스 다 부어요. 자, 그리고 설탕. 근데 대부분 이 팬케이크 믹스에 간이 다 돼 있어서 나와서 특별히 뭐 많이 안 해도 돼요. 네. 그 다음에 올리브유 한 큰술. 자, 이렇게 포도씨. 아, 포도씨유예요? 예, 아무거나 해주세요. 이렇게 잘 넣고 달걀 한 개를 반죽을 만들어줍니다, 이제. 여기다가 같이 넣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빵은 이 농도가 중요하거든요. 너무 퍽퍽하면 실패할 확률이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이 반죽을 만들 때 달걀도 넣고 설탕도 넣고 하면서 한라봉도 같이 좀 이렇게 넣어서 같이 잘 씹힐 수 있게. 다 됐어, 다 됐어. 여기다가 넣으면 돼요, 여러분들. 이걸 넣습니다. 다 끝났네, 여러분들. 다 끝났어요, 진짜로. 요거는 우리 어린아이들이라든지 우리 여성분들이 참 좋아할 것 같아요. 달콤, 새콤, 시큼할 것 같아서 제 스타일은 아닐 것 같아요. 자, 요거를 이제 5분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전자레인지에 3분만 돌려주면 끝납니다. 예. 아, 간단해서 너무 좋네요. 예. 제가 제일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이제 전자레인지에 들어갑니다. 3분이면 끝나요,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됩니다. 아, 됐어. 우리 컵케이크가 완성되는 동안 저는 요걸 활용을 해서 잼! 잼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그대로 활용합니다. 여기다가 이 과육이랑 그 다음에 설탕만 넣고 이렇게 만들면 돼요. 사실 잼 사 먹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남잖아요. 그러면은 잼을 만들어 드시는 것도 괜찮아요. 예. 자, 들어가요. 들어갑니다. 자, 넣고 아까 했던 것도 아까 오니까 같이 활용할게요. 뭐 할 줄 알았죠? 여러분 잠시만요. 이게 된 것 같아요. 난 살짝 봤어.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 예쁘지 않아요, 근데? 자, 여러분들 보셨죠? 이게 아, 난 넘치는 게 싫어 하시는 분들은 밑에 한 3분의 1? 한 반 정도만 넣으시고 이게 많이 부풀어 오르거든요. 저는 지금 반 조금 넘게 넣었는데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올라와도 그 나름의 멋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타일대로 한번 좀 만드시고요. 자, 그럼 제가 맛을 보도록 할게요. 향은 그냥 우리 그 핫케이크 있죠? 그 향이에요. 약간 그 한라봉
그 과즙이 들어가서 그런지 향도 좀 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너무 좋은데요? 먹어보니까 여러분은 일단 이 핫케이크 자체가 맛있어요. 핫케이크 자체가 맛있기 때문에 거기에 한라봉의 과육과 과즙이 들어가가지고 사실 이 핫케이크 믹스만 먹으면 퍽퍽하고 한두 개 먹으면 물려서 못 먹게 되거든요. 근데 약간 상큼함이 더해져서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이 과육들을 너무 다지기보다는 좀 큼직큼직하게 썰어 넣으셔도 빵이랑 같이 먹을 때 그 안에서 과육이 톡톡 터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는 계속해서 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간 거를 붓고 약간 스프 죽 만들듯이 이거 계속 저어줘야 돼요. 여러분들 잼에는 설탕이 조금 많이 들어가요. 진짜로 거의 뭐 1:1 비율 아니에요? 엄청 들어갈걸요? 졸이는데 좀 시간이 오래 걸려요 여러분들. 텐션 확 떨어지지 같은데? 확실히 제 스타일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 잼이 생각보다 손이 엄청 많이 가고 시간이 많이 걸려요. 간단하진 않습니다. 이거 언제 졸아? 그쵸? 근데 조금씩 걸쭉해지기 시작한다. 그쵸? 이거를 여러분들 이렇게 저어주면서 끓여주면은 보세요, 점점 수분이 증발을 하면서 걸쭉걸쭉해집니다. 뭐 집에 한라봉 말고 딸기가 있다, 귤이 있다, 어떠한 과일을 넣어서 그냥 이렇게만 해주시면 잼이 됩니다. 예. 이렇게 되면 잼 있는 거 보세요 여러분들. 아까는 그냥 물처럼 흘렀다면 조금 이렇게 수분이 좀 날라간 게 느껴지죠? 대략 지금 제가 이거 해보니까 시간은 한 20분에서 30분 정도를 저어주시면 돼요. 그냥 사드셔도 괜찮습니다. 이거 껍질 벗겨서 갈아서 가격이 비슷하지 않나요? 딸기잼은 2,000원이면 사고 노브랜드는 1,000원 아니에요? 그게 낫겠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이거 따라하지 마세요. 하지만 여러분들 맛있습니다. 좀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잼 사서 섞어서 한번 해보세요. 본인의 취향에 따라 만들 수 있으니까. 와, 이거 됐다. 다 된 것 같아요 진짜로. 그렇죠? 여러분들 이게 다 됐다라고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보세요, 이렇게 젓다 보면 밑에서 뭐가 쭈르르 올라와요. 그쵸? 설탕들이 쫙 올라오는 거죠. 이렇게 된다라는 거는 수분이 어느 정도 증발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젓을 때 그 사이로 이 설탕의 당들이 쫙 올라오는 거예요. 됐어. 사실은 이렇게 만든 다음에 식혀야 돼요. 이 상태로 들어가면 유리가 깨질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저는 시간 관계상 바로 해보도록 할게요.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선물해도 좋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냉동실에 딱 넣어놓으면 얼마나 그 보기 좋아요. 든든하지 않을까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한라봉을 활용해서 한라봉 컵케이크도 드시고 잼도 드실 수 있습니다. 시식을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맛있겠네. 진짜 잼이다. 진짜 맛있어요. 이게 우리가 사 먹는 잼들은 단맛들이 그냥 강해서 맛있다라는 게 좀 느껴진다라고 하면은 이 잼은 100% 과육과 설탕 딱 그 두 개만 넣어서 졸인 거잖아요. 와, 어디에 활용을 해도 참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요리에 들어가도 맛있겠다. 엄청 진짜로. 자, 여러분들 시간 되시면은 요거 한번 만들어 보시고 저 다음 주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아니,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이런 과일을 이렇게 불에 졸일 생각을 했을까요? 그렇죠? 참 신기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걸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너무 바보 같아요. 이것만 지금 한 200번 돌렸거든요. 이게 느낌이 불 때문에 쪼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걸 많이 저어서 이렇게 쪼는 그런 느낌이에요.